자, 네. 이어서 신이 내린 목소리입니다. 임태경 씨가 왔습니다. 남자니까. 왜 김구라의 남자예요? 왜 김구라의 남자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떤 예를 들면? 예를 들면 노래도 잘하고 집안이 좋구나.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. 예. 그리고 또 있잖아요. 네. 집안도 좋고. 어. 어? 땅도 좀 있고. 땅도 좀 있고. 아, 그런 게 좋아요. 그 임태경 씨가 직함이 참 많은데 뮤지컬 배우, 크로스오버 테너, 가수? 뭐 어떤 직함으로 불리길 원하세요? 사실은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. 제가 지금 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그 앞에 저를 묘사하기 위해서. 김구라 씨가 좋아할 만한. 내가 없는 걸 갖고 있잖아. 예. 아, 그래요?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먹어볼까요? 넬라 판타지아 Io vedo un mondo giù e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. Io sogno d'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네. 노래하시는 도중에요. 네. 그 김면 씨가 아이샷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좀 웃음 터지셨죠? 네. 화면을 보는데 김면 씨가 보이시더라고요. 근데 너무 환하게 웃어주셔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쁘셨어요? 네. 저는 TV로만 보다가 실제로 본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. 너무 매력적이었어요. 저희 임태경 씨 노래할 때 두 여자분을 비춰요. 김나영 씨랑 김미연 씨 비춰는데 두 분 다 조건에 맞네요.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거든요. 김나영 씨. 김나영 씨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? 귀족 냄새가 확 나요. 그렇죠. 일단 저 스위스 쪽이잖아. 스위스 미국 동부. 네. 귀족 냄새는 뭐예요? 있는 집 냄새는 임태경 씨 같은 사람이 있는 집 냄새고 그리고 없는 집 냄새는 이경래 씨나 김나영 씨. 공간에 있는데 너무 없어 보인다.